안녕하세요. 이 상가 분양이 요즘에는 솔직히 되게 힘듭니다. 저희가 권해드리기도 좀 그렇고, 워낙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는 편인데요. 오늘은 또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저희는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니까, 사실 상가 분양을 하나 권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만 좀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상가는 편의점 하면 좋은 자리고 담배권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담배권 경쟁이 치열한 거 아시죠, 여러분? 일단 한번 보시고 영상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입니다. 단지 내 상가고요. 서영 더엘 오피스텔이라고 투룸 쓰리룸으로 구성된 한 200여 세대 지금 입주를 시작한 입주장하고 있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물의 1층 건물, 1층 상가고요.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주위에 대단지 아파트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가 배후 수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권이 좀 자리 잡지 않은 상태고요. 위치 자체는 좋습니다. 수원역 인근입니다. 이렇게 대로변에 있고요. 대로변 맞은편으로도 8달 3구역 여기가 1100여 세대 재개발 지금 2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딱 요 상가만 가로로 전면부가 길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옆에 상가들 보면은 요즘 상가들이 전부 다 세로로 짓는 거 아시죠? 어떤 모양이냐면 있네. 옆에 상가는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세로로 길쭉한 형태거든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안에 매대를 깔아놓은 게 이 담배권을 받으려고 다들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담배권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슈퍼 같은 모양새 구색이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어렵게 담배권을 획득한 자리고 담배권이 되어 있는 1층 상가면서 단지 내 상가면서 전면부가 가로로 길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이 한 15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다른 상가들과는 다르게 출입문이 두 개입니다. 출입문이 두 개예요. 그리고 요 보시면은 딱 요 공간이 다들 좋아하시죠? 야장. 밖에 테이블을 깔고 뭐 맥주나 음료수, 커피 같은 걸 마실 수 있는 야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공간이 있습니다. 내부는 한번 보실게요. 여기도 이제 담배권을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고요. 뭐 맛있는 게 많네요, 지금. 이게 아마 전용 한 15평 정도 됩니다. 전용 15평 정도 되고 분양가는 저희가 내용상에 상세 내용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제가 뭐 이 상가를 사서 뭐 크게 뭐 차익을 보라 이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실제로 편의점을 운영하실 분, 담배권을 가지고 싶으신 분, 수원역 인근에 다시 개발하는 고등지구 안에 내 편의점, 내 상가를 하나 갖고 싶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